숲에서 어떤 회사인가요? 예, 숲에서는 비톤치드 전문기업입니다. 2003년도부터 이 비톤치드 사업을 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기청 크게 나눠가지고 공기청정 사업, 이제 공기청정기 차세대 공기청정기 어떤 산림욕기 사업과 그다음에 응용생활용품 이제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누, 치약 그런 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종 이제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은 기술력 이런 데서 좀 앞서나가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 회사 이렇게 설립하시게 된 히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제 처음에 회사가 설립될 때 당시는 저는 이제 관여하잖아요. 저는 원래 저 IT 쪽 일을 했어요. 한 10년 정도 IT 일을 하다가 그 우연찮게 제가 이 회사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. 2007년도 한 5월 정도에 제가 이제 아들이 아토피였어요. 그래서 병원을 다니니까 뭐 아토피 진단을 받았고, 뭐 아토피가 뭐 아시겠지만 확 낫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심했었나요? 예예.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애가 한 두 살 그 정도 때. 그래서 병원을 다니다가 우연찮게 제가 그때 방송에서 지금 숲에서의 회사의 산림욕기를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뭐 반신반의 하면서 그 제품을 두 개를 구입해가지고 집에 이제 그 가동을 시켰는데 좀 거짓말같이 한 6개월 만에 좀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과연 도대체 비톤치드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 숲에서라는 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게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했고, 물론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. 제가 이걸 상품을 만들어서 뭐 돈을 벌라 했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져가지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지금은 인수해서 지금 6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2008년도 제가 4월부터 대표이사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피톤치드 관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네, 지금 숲에서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? 그쵸. 비톤치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화제가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알게 됐어요.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당시만 해도 비톤치드 좀 생소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각종 언론이라든지 뭐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비톤치드는 인체에 이제 밀접한 관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 검증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제품을 쓰실 때 안정성이 일단 검증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제품에 저희는 원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과제로 같이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만의 특출한 노하우가 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제 브랜딩 기술이 하나, 이게 이제 실제 숲속에 있는 산림욕장 공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예, 그게 이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 저희 산림욕기입니다.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산림욕장 가지 않고도 실내에서 오염된 실내 환경에서도 산림욕과 같은 그런 청정한 공기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. 예. 지금 현재 숲에서 피톤치드 산림욕기가 활용되고 있거나 예.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지 예. 소개 부탁드릴게요.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공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청와대 네. 예, 몇 년 전에 청와대에 납품을 했어요. 청와대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서울시청도 저번에 들어갔고 안산시라든지 광덕시청에서 많이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GS 칼텍스 해가지고 그 세차 서비스라는 그런 데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형 마트 있지 않습니까?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. 판매하시고 계신 예. 품목에 대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산림욕기입니다. 이제 숲에서 비톤치드 산림욕기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공기청정기라 보시면 예전에 공기청정기는 그냥 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? 이거는 차세대 이제 공기청정기를 보는 게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실제 숲속과 같은 그 비톤치드가 나오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계를 가동을 시키면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숲속 산림욕장과 같은 농도의 비톤치드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공기가 정화되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리고 비톤치드에 보면 그 인체에 유익한 성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화장품,
치약 이런 거는 뭐 산림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아토피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. 코르티졸을 감소시키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뭐 다방면으로 밝혀진 사항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, 그 다음에 치약 같은 경우는 왜 만드냐면 그 비톤치드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원액의 불소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에 맞게끔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보면 아토피라든지 현대 병으로 인해서 자연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현실상으로 뭐 직장도 도시에 있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학교 다녀야 되는데 그 시골로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뭐 산림욕장을 간다 해봐야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가가지고 크게 효과는 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실내에다가 나무를 가다가 정화식품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또 한두그루 몇그루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. 저희 기계는 보통 우리가 가정용에 실내에 놓는 한 5년상 정화식물이 한 300그루 정도가 심겨져 있어. 거기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가지고 정화를 시킨다고 하면 간단히 이해되실 겁니다. 예. 건축 그 바닥재라든가 예. 벽지 예.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방출이 되고 있잖아요. 예예. 네. 피톤치드가 어떤 좀 도움이 되는지. 예.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 시험을 한 게 있어요. 시험을 했는데 이제 세집 증후군이라죠. 대표적인 포르말데이드, 벤젠 같은 그 이제 화학 이제 해로 물질이 발생되는데 저희 피톤치드를 가동을 하면 그걸 정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게 있습니다. 예. 한국화학실험을 해서 실제 그거를 이제 시간대로 했는데 불과 한 뭐 몇십 시간 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게 실제 판매할 때 그 소비자들한테 그걸 그 설명도 드리고 볼 수가 있고요. 예. 스펜서의 미래 10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? 지금 이제 이전 한 10년은 이제 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이제 해외 수출도 그렇고 이제 판매로 이루어져 가지고 좀 뭔가 이제 성장하는 그 10년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저 해외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총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지금 국내도 이제 많은 이제 피톤치드가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그 매출 이제 신장 효과도 있고요. 예, 저는 그 스페스를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. 왜? 제가 소비자와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. 제가 소비자였습니다. 소비자여서 이 제품을 쓰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. 장인정신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. 아무래도 그러려면 이제 좀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보급화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